예. 오늘은, 아니, 지금은 금요일 밤 8시. 아, 이제 나는 야행버스를 타고 야마나시로 갈 거야. 후지산. 후지산, 오사카에서 후지산까지는 거의 도쿄 가는 거리니까, 한 6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밤에 버스 타고 가서 후지산으로 갈 거야. 후지산이다, 후지산. 예, 짐벌은 두고 와서 속손으로 찍어야 돼. 이제 우리 집에서 남바까지, 버스 타는 곳까지 갈 거야. 남바 터미널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남바에서 버스 타고, 7시? 아침 7시쯤에 야마나신가? 후지산 쪽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아침밥을 먹고 후지산으로 갈 거야. 가자. 저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등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버스에. 여기가 아마 대기장소인데 중간중간 등산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 버스 특가 안 차겠지? 설마 이 시국에 사람들이 등산을 하겠어? 버스가 왔어.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체온 검사까지 다 해주네. 하고 들어가네. 나의 산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버스 타기.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 명단이 없나? 아저씨가? 출발하기 직전. 지금 9시 반 정도 됐어. 거기 도착하면은 7시 라는데. 가야지. 야행버스, 야행버스. 시작했어. 뒤에 보이는 저 후지산인가? 여기 후지놈이야. 현재 시각 6시 안 됐어. 5시 한 45분쯤. 여기서 이제 다시 9시에 출발한다는데, 저기 버스니까, 14분 서있는 버스니까, 여기서 이제 아침밥 먹고 조금 쉬다가 출발하나 봐. 후지산이다. 날씨 좋다, 오늘. 아침밥 주는데, 뷔페식이네, 아침밥. 여기 무슨 온천인데, 아침밥도 주네. 아침 먹고, 대기하는 중이라. 야행버스 타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네, 편하네. 한 시간 쉬다가 다시 버스 타고 5호로 2,400m까지 올라가야지. 후지산이다, 후지산. 날이 엄청 좋은데? 오, 지금. 크구만, 후지산.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도착했어. 이 저 위에 보이는 언덕이 후지산이야. 올라가자. 오, 후지산 도착했어. 와, 후지산 등산 시작하기 전에 선크림 바르고 이제 목토시하고 팔토시하고 신발끈 묶고 숨 좀 쉬다가 올라가야지. 정상이 눈에 보여. 금방 갈 수 있겠는데? 주밤인데? 정상 눈에 보여. 재밌겠다. 오, 구름 위에 있다. 아, 저 구름이 오면은 뒤덮이나? 오, 구름이다, 구름. 올라가 볼까? 탈출 설명. 후지산 우함매에서 출발해서 파란 선을 따라 쭉 올라갈 거야. 정상까지. 그리고 정상에서 캥감이네? 이 3776m 지점 있는 데까지 올라갈 거야. 가보자고, 천천히. 요고, 2400m. 후지산 우함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시간 10시. 올라가자. 항상 보면은 가까워 보이거든. 사람 올라가면 보이나?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가까워 보이는데. 잘 안 보이나? 올라가야겠다. 어차피 이 풍경 계속 보일 것 같아서. 높다, 높아. 저기 후지놈이야. 저이고 수르가만. 저게 바다고. 아직 등산로 분위기는 이러네. 그냥 국내 언덕길 올라가는 기분? 근데 쭉 오르막길이라 재밌네. 아까 보이던, 아까 내려서 아래에서 보이던 언덕 위까지 올라갔어. 정상 코앞이야, 코앞이야. 금방 가, 금방 가. 와, 개방감 엄청나구만. 후지산 재밌어, 좋아 아주. 후지산 후지노미야구치 첫 번째 실패인 것 같아. 6함매 호에이산소. 후지산 정상까지 3.8km. 금방이야, 금방. 후지산 6함매 해발 2500m. 다음 이제 6함매에서 7함매까지 가는데 등산로가, 오, 가팔라졌어. 가팔라졌어. 이때까지는 못풀기인 것이마냥 가팔라졌어. 아마 눈앞에 보이는 저 제일 가까운 산장까지가 다음 골 지점인 것 같아. 족밥인데 내 페이스로 가니까. 가자, 가자. 산장은, 육부 산장은 저기 있고, 7부 산장은 저 끝에 있어. 이게 돌계단이라 내 페이스대로 가기 힘드네. 아, 그래도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아. 7부 산장이 눈앞에 보여. 이게 과연 눈앞일까? 아무튼 언덕만 오르면 돼. 평생 언덕이야, 여기는. 야, 근데 재밌어, 후지산. 풍경이, 1등산만 해. 혼자만 높이 서 있으니까. 여긴 땀을 닦을 필요도 없다. 저 앞에 사람도 있어. 사람도 있어. 저기 언덕이 다른 곳인가 봐. 아직까지 7부까지는 조금만 더. 계속 같은 풍경 같지만 이래도 많이 올라왔어.
수목 한계선이 딱딱딱딱 보이네. 와, 재밌게. 재밌어. 다 왔어. 7부. 신7부 능선. 호. 다 왔어. 7부 능선. 여기 몇 미터냐? 2780m. 그래서 한 10분 쉬다 가야겠어. 1시간 올랐다, 1시간. 집에서 보내준 욕품. 집에서 잘라볼까 생각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물어 뜯을 수 있네. 그래도 맛있어. 불도요.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같아. 불도요. 다시 이제 7부에서 올라가야지. 뭐야? 정상. 이야, 상쾌하다. 구름이 줄을 지어서 후지산을 올라오고 있어.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지고 있어. 후지산이 없네. 힘들어. 후지산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원래는 일본 애들이 후지산을 세계 자연유산에 포함시키려고 했었거든. 근데 유네스코인가? 유네스코 맞나? 거기에서 후지산을 보니까 자연은 너무 훼손되어 있고 쓰레기도 많고 해서 자연유산에는 포함 안 시켜주고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을 시켜줬대. 후지산에 대한 짤막한 상식. 지금도 아직도 올라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어. 그래도 산 난이도는 낮은 편이지. 뭐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것도 없고. 암벽을 탄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이 자갈길을, 오르막길을 세월아 내려 올라가긴 하면은 언젠가 정상에 도착하는 그런 산이네. 일본 사람들이 후지산 상징적인 걸로 많이 쓰지. 문화유산 등재된 것도 옛날 1300년 전 기록에서부터 나와있으니까 후지산은. 짤막한 상식. 고도 3000m. 좀만 더 위에 가면은 쉬는 곳이 나와. 3000m. 지금 2시간 왔다. 산에 도착. 아닌데? 더 가야 돼. 8부 능선. 여기는 7부 능선이야. 뭔가 사기당한 기분인데? 내가 원조 7부 능선? 원조는 뭐야? 원조는 아직도 7부였다니. 8분 줄 알고 힘껏 밟았는데 2시간에서 7부래. 아, 잘 보인다. 쉴 때 없나? 쉴 때? 나는 바로 8부로 간다. 7부능선 아까 쉬었으니까 8부로 가야지. 아마 저기가 위인가 저기 하나 건물 하나 보이거든. 줌. 저기가 8부능선인 것 같아. 저기까지 가자고. 가까워. 엎어지면 코 닿을 때요. 이런 길이 이어지고 있어.
깊게 깊게 숨을 깊게 깊게 다리는 아플지언정 숨은 차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 뭔가 화산재가 흘러내린 흔적 같아. 여기 전망 하나 끝내줘. 스르가망 바다가 이제 더 멀리 보여. 산소가 부족한지 이제 숨도 금장 차오르고. 심호흡을 깊게 깊게 해줘야 돼. 그리고 겉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 쉴 때 추워. 3000m 이상이라 그런지. 길 상황이 이제 암벽길이야. 암벽길. 화산재길, 화산암길. 그래도 곧 보인다. 8분 후. 뒤에 뭔가 화산암들. 크다 화산암. 아주 힘들어. 그래도 재밌어. 8구가 코앞인데. 와, 이 안방길 힘들다. 정정해야겠어. 소프지산 난이도. 안반 타는 거 있네. 힘들어 힘들어. 여기가 마이 구간이야. 여기가 마이 구간. 다 올랐어. 8부 산장이야. 8부능선 3250m. 여긴 공기가 차갑네. 옷은 입었어. 올라오면서 8부능선 쉬는 중. 쉬는 것도 추워. 추워. 패딩 입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라가야 되니까. 하늘이 가깝구만. 이제 8부에서 9부의 길로 간다. 9부 능선까지 가자 가자. 계속 이런 길인가? 계속 이런 길이겠지? 그래도 많이 쉬었어. 천천히 올라가자고. 하늘로 가는 토리이네. 제목 하늘로 가는 토리. 토리 지상으로의 토리. 조금 올랐는데 힘들어. 이제는 바람이 차. 한 3200 올라오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손 다음으로. 바로 저기야, 바로 저기, 바로 여기야, 바로 여기. 이 구멍들은 뭐지? 아, 깍스 나온 건가? 구멍들이 성성성 뚫려있네. 오지산. 올라가는 길에 나무 두 개가 있네. 옛날에도 이게 토리였겠지?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불끝이 서 있는구나. 구부가 거의 가까워. 조금만 더 가면 돼. 지금 산에 간 지 3시간 10분째. 1시간이면 정상 찍겠는데?
뭔가 갈색 토가 남아있어.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식물 한계선인가 봐. 이제 초록색 식물들도 다 안 자라. 인 3천 한 400 오지 않았을까? 구분 응선 산성이 보인다. 이야, 돌을 쌓아 만들어서 깃발도 세워놓고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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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응선. 구부에서 먹는 찹쌀 도넛츠. 옆에 아저씨들은 취사한다. 아, 구분 응선까지 왔어. 현재 시가 1시 반. 정상 예상은 2시인데 30분. 여기는 후지산 구함 구구 구분응산. 알티튜드 3460m. 후, 정상까지 1km. 후지산 구분입니다. 구부산전. 구분응산이다. 그 정상까지 1시간. 오르막길이 끝이 없다. 점점 스태미나가 딸리는 게 느껴져. 조금 올라오고 쉬고 조금 올라오고 쉬고 하고 있어. 아직 내게 시간은 많아. 오, 잔설이 할 수 남아있네. 옛날엔 후지산 만년설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이야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는 눈이 없어지지. 9.5함에 9.5분 응선 정상이 눈앞에 보인다. 이거 다음에 다음 다음인가? 9.5함 하프로 반 아니 0.5. 30분? 30분 나가면 될 것 같아. 정상에 올라가면 이 풍경 말고도 편안한 거로 다 못 보이나? 아, 안 보이구나. 분화구가 너무 커서 일단 올라가야지. 진짜 조금만 나가면 돼. 곧 정상이야.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현재 정상까지 앞으로 200m 남았대. 하늘에 있어, 하늘에. 하늘에 있어, 하늘에. 정상까지 앞으로 100m? 지구가 동그구만. 아, 지구가 동그라. 토리야, 토리. 정상의 토리가 앞으로 한 50가량. 저 뒤에 있는 토리가 진짜 정상인 것 같아. 아, 여기서 진짜 정상은 여기가 루트의 정상이고 3776m는 또 더 가야 돼. 조금 한 15분 더 가야 돼. 여기가 푸지노미야 루트의 정상.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네. 여기서 아마 저기 조금 높은 부분이 있거든. 저희가 호지산 최고봉인 것 같아. 가야겠지. 이야, 호지산 루트 정복.
정상이야 정상. 저 끝까지 나가도 돼. 캥가미네 가면 되게 캥가미네. 지산에 분화구를 내가 직접 보게 됐다. 봐. 분화구야 분화구. 생각보다 안 크네. 저 오질 저 뭔가 불러가. 저 뭐지? 어디 갔지? 쓰레기인가? 오, 이따 파란 거. 쓰레기네. 분화구야, 분화구. 오지산 분화구를. 와. 산은 이게 산이지. 3,000, 한 3,000, 3,700m 돼. 후. 후. 와, 와. 하하하. 오지산 최고봉으로 가는 길이야. 하늘길, 하늘 놀래길이야. 하늘이라도 양해해줘. 운하고 한 번 더. 호지산 꼭대기에 기상청 가게 다 왔어. 내가 3776m를 정복하는 순간이 다 왔어. 그리고 10걸음, 9걸음, 8, 7, 6, 4, 3, 4. 둘, 하나, 정상이다. 일본 최고봉 캥가미네 3776m. 하. 하. 왔어, 왔어, 왔어. 이걸로 후지산은 두 번 다시 안 와도 돼. 일본 최고봉 3776m 인정. 힘들어. 40m 내려갑시다. 내려가도 타워. 그 미끄러운 그것만 빼면은 내려가는 게 쉽지. 잘 힘드셨다. 잘 힘드셨다. 룰랄라 즐거운 내리막길. 하지만 후지산은 내리막도 힘들어 보이지. 허벅지와 무릎아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정상 내려간다. 나는 내려간다. 아쉽지만 내려가야 돼. 힘들어. 내려갈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 와, 내려가면 너무 힘들다. 천천히 내려가야지. 바이바이 9.5 합. 난 내려간다. 내리막길 너무 사악해. 바이바이 구한매 구고능산 맞지. 오늘 하루종일 날씨 좋네. 5분만 쉬었다 와야겠어. 8부도 바이바이다. 8부 내리막 너무 힘들어. 잘
보여. 아직까지 치파까지 다 보여. 나나고메 다 내려왔어. 내려와야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7분 우선인데 거의 다 내려왔는데, 반 이상 내려왔는데, 자갈 길이라 너무 힘들다, 내리막이. 그래도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면 집에 못 가니까. 힘들다, 내리막길. 다리가 벌벌벌 떨린다. 두 번은 못 올 곳이야. 나 이번 한 번 왔으니까 됐어, 이제. 평생 안 올 거야. 육부까지 왔어. 어떻게 나오네. 육부까지는 왔어. 좀만 더 내려가면 돼. 힘들다. 다 내려왔다고. 이제, 씨발 자갈길. 족 같은 자갈길. 내려갈 때는 자갈길 족 같아서 해냈어. 내려왔어. 후지산을 무사히 정보. 해가 오는 거는 질라그래. 후지산 다시 나온다. 나는 한번 왔으니까 다시 올 필요가 없어. 후지산은 이제 내 인생에 없어. 이 영상이 끝이야. 후지산. 힘들어. 온천 저녁 밥이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밥이야. 이건 뭐지? 닭인가? 생선인가? 몰라, 실격 없으니까 조금 먹고 말아야지. 이건 뭐지? 밥 먹고 안 먹어져 갖고 있어. 이거 세다, 여기. 강우랬더니 막. 엄청 센데? 좋아한다. 다리 길이다. 현재 시각 6시 30분 정도 됐고, 이제는 남바에 도착했어. 남바. 남바에 도착했어, 무사히.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게 힘들어. 네, 후지산 여행 이걸로 끝. 근데 야행버스 역시 피곤하면은 엄청 꿀잠을 자는구나. 이거를 끝. 바이바이.